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50번째 시간이고요. There's nothing 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thing은요, 세 토막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쁜 형식의 문장인데요. 문제는 이 there입니다. there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의미가 첫 번째 대형 의미는 거기 there 라는 뜻이고요. 이럴 때는 over there 라는 표현을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하죠. 두 번째는요, 그냥 아몰랑 대어. 아몰랑 대어. 아, 모르겠다 이거죠. There is nothing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없어. 그러면 그냥 nothing이라고만 말해도 되죠?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영어는 세토박 쓰길 좋아하니까, 아, 어떻게든 그냥 nothing 말고 문장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늘 게 없으니까, it is nothing 이라고 넣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되죠. 그거 말고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대어를 한번 넣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 There is nothing. 자, 그래서 대어는 이건 우리가 뭐라 부르냐, 유도부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도부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뭐를 유도, 뭐 올림픽 유도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there는 이렇게 씁니다. 있다 없다 할 때 there is there를 쓴다. 자, there is를 써서, 아이 참, there is를 써서 있다 없다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보세요, there is something 하면 이건 있다가 되고요. There is nothing 하면 이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도 중요하고도 유용하고도 배울 가치가 있는 there is가 되는 거죠. There is something, there is nothing 이렇게 해서 there is만 가지고 뭔가 존재해, 뭔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there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 아몰랑이라고 해서 모르겠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그딴 건 없어. 어디에? 아, 모르겠고. 대어는 모르겠고. 자, 그냥 없다라는 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쓴 표현이다. 자, 됐고요. 문장이 뒤에 이어집니다. I have to do. Nothing을 꾸며주게 되죠. Nothing I have to do.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없어. 아, 저는 이 I have to do 라고 써놨지만 there's nothing 다음에 아주 아주 잘 어울리는 거는 I can do 입니다. 기가 막힌 문장이죠. There's nothing I can do. Nothing은 nothing. Nothing은 빵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빵개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주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의사로서 저 사람들을 고쳐줄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은 많아져만 가는데 내가 의사로서 할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There is nothing I can do 라고 딱 말하고 책 개발하 아저씨가 혁명 전선에 뛰어들게 되죠. 그때 책 개발하 아저씨가 정확하게 There is nothing I can do 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아주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었습니다.